서울의 한 구민회관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래교실은 전국적으로 주민회관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노래를 배우기보다는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여기서 음정, 박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래의 심취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음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내 자신이 노래를 참 못하는 편이다. 음치다. 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 나는 음치야. 나는 음치라. 다 해야. 노래 강사는 과연 여기서 음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힘이 좋아. 힘이 좋아. 꽃이 좋아. 음치들의 노래는 어디서든지 웃음을 선사합니다. 즉석에서 벌어진 음치 선발대에 참가자가 점점 늘어나며 노래교실의 분위기가 더 고조됩니다. 난 봉순아예요. 안녕하세요. 손대면 더하고 타질 것만 같은 그리 들어가. 감사합니다. 음치라기보다는 무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수줍어하는 이 할머니의 실력은 어떨까요? 이분은 노래에 관심이 전혀 없어. 네. 그렇지. 앞에 있는 동주파 보러 오는 거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야. 사실 할아버님 세대에 정확한 음감을 기대하기는 무리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강력한 음치 우승 후보의 노래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음치가 맞고요. 네, 그리고 시작한 박수입니다. 네, 그래서.